자, 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의학전문자 김철중입니다. 저는 영상의학과 출신 기자고요. 기자생활 지금 22년째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척추술의 가장 유명한 병원 우리들병원에 와서 우리 이상호 회장님과 100년간의 척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들병원이 대한민국 척추술에서 미니멀 인베이브 최소 침습을 도입을 했고 그것을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자 같은,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는데요. 그럼 미니멀 인베이지브 수술을 하게 된 계기는 언제였습니까? 계기는 좀 오래됩니다. 네. 1985년에 야. 제 어머니가 네. 이 척추 불안정에다가 꼬부랑 할머니가 됐어요. 어. 근데 어머니를 수술하려고 하니까 네. 그 큰 수술을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내 어머니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해서는 성공률이 75%밖에 안 되는데 네. 75%짜리 성공률을 가진 수술을 어머니에게 할 수가 없더라고. 신경을 누르고 있는 척추뼈를 네. 다 잘라내는 수술이었어요. 잘라내고 뭐 이렇게 뭐 스크류도 받고 막. 그렇죠. 척추뼈를 잘라내니까 뼈가 흔들거리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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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우리 어머니에게는 최소 침습 수술, 미니멀 인베이시브로 해서 성공률이 적어도 90% 되면서 후유증이 없는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가족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 어머니 내 몸처럼 생각하는 환자들에게 또 적용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최소 침습 수술을 1985년에 개발했는데 이것이 이제 완전히 형태를 갖추어서 유명해지게 된 것은 1990년도에 네. 목디스크 수술을 절개하지 않고 인공디스크를 넣지 않고 내시경으로 간단하게 하루 만에 고치는 최소 침습 목디스크 수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어요. 아, 그 내시경으로 한다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째서 들어가면 통째로 다 없애야 돼요. 네, 네, 네. 그런데 내시경으로 하면 네. 이 디스크를 80, 90% 보존하고 쿠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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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네, 있도록 네, 네, 보존을 하고 내시경이라는 것은 가장 굵어도 요 볼펜만 하고 네, 네, 더 가는 것은 볼펜 10만 하죠. 네, 네, 2mm, 3mm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내시경으로 하면 네. 디스크 쿠션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디스크 수술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우리 회장님이랑 얘기하면서 이 디스크는 타이어다. 네. 어? 그걸 살짝 터진 부분만 살짝 꼬매주면 되는데 그냥 지금 현재 수술은 아예 타이어를 그냥 다 긁어내는 거다. 그래서 그 쿠션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건데 이 디스크의 자체의 쿠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이 자동차 바퀴에서 튜브, 예. 쿠션을 유지하는 튜브를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완전히 내려앉아버리죠. 예. 그 내려앉는 것처럼 사람도 내려앉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들썩들썩 안절부절하게 돼요. 쿠션이 없으니까요. 네. 계속 통증을 느끼는 거고. 많이 느끼죠. 그런데 아. 이제 가는 내시경으로 떼오면 놀랍게도 당이 좋아지는 거죠. 타이어를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꼬매주기만 해도 통증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걸 제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절대 안 되죠.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의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의사들이 같이 연구를 해가지고 네. 수십 명의 의사들이 논문을 냈는데 요점은 뭐냐. 섬유륜에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크게. 아. 그걸 구멍을 내버리면 디스크가 재발을 하더라 아.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수술할 때 섬유륜에 구멍을 안 내게 하려면 그 파편만 제거해야 돼요. 아, 그래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그렇죠.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술이 디스크 타이어를 떼어오르려고 애를 써야지 그게 구멍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전통적인 수술은 디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타이어에 네. 구멍을 내버리니까 네. 안 긁어내면 자꾸 흘러나와요. 보통 평균 5년 후에 또 흘러나오고 섬유륜에 구멍을 내지 않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신 거죠. 여기 이제 섬유륜이 나오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이걸 이렇게 자르는 게 수술이거든요. 네. 이러면 다시는 안 막힙니다. 그런데 네. 섬유 사이로 만약에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면 빼면 바로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재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시경으로 디스크를 고친 사람은 재발률이 뭐 다른 모든 재발을 다 합해서 4% 엄청 낮은 거죠. 낮은 거죠. 엄청 낮죠. 왜냐면 절개 수술은 25% 재발하니까. 그럼 초창기에 그러니까 기존에 수술하던 의사들한테 야 그게 무슨 그 수술이냐 어? 살짝 그 한 게 그게 수술이냐 이런 식의 저항 같은 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뼈를 안 자르고 절개도 하지 않고 전신 마취도 안 하고 그러니까요. 가느다란 내시경을 넣어서 네. 조금만 딱 수술하고 뭐 흉터도 없고 아무 이상이 없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수술 전과 똑같은데 디스크만 딱 없어졌어요. 네, 팔펜만. 네, 네, 네.
그래서 일부 의사들이 수술하는 척하고 고쳤다고 의심을 한 의사가 있었고요. 아, 개척자는 항상 기존의 그 저항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히 교과서에 실리고 이제는. 아, 그렇죠. 최초로 이제 그런 개념의 수술을 시행하면서 많은 논쟁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가장 효과적인 수술이다. 그러면서 이제 교과서까지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인상 깊게 본 게 그 뭐 팔자로 인대를 나사못을 안 받고 인대로 그냥 그걸 딱 고정시키는. 그렇죠. 인대만 제거했으니까 요만큼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보충해야 된다. 그래서 인공인대를 만들었고 이 인공인대를 만드는 두 번째 이유는 그럼 신경이 노출됐잖아요. 이걸 아무것도 안 덮어주면 신경이 유착이 됩니다. 그런데 인공인대로 덮어준 사람은 신경 유착이 10년, 20년이 지나도 유착이 안 되는 거죠. 신경 유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척추관 협착증이 인대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인대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뼈가 약해져가지고 앞으로 밀리잖아요. 예. 전방 전이증이 되고 불안정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인대 재건을 하면 이게 재발률이 1%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재발률이 적을 뿐만 아니라 척추 곡선, 허리의 만곡이 더 잘 유지된다. 아, 신기하네. 예.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쇠로 탁 박아놓으면 더 훨씬 더 딱 고정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인간의 몸이라는 게 그게 아니군요. 아니죠. 유연해야 되는 거죠. 유연해야지. 유연해야 되는 거죠. 유연해야지 더 오래 가는 거구나. 좋아지는 거 가지고는 이제는 안 된다. 호전된다, 좀 나아졌다, 이건 안 된다. 완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도 컨퍼런스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 예전에 철심을 척추에다 엄청 박았잖아요. 예. 네?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통증을 유발하는 애물단지가 돼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철심을 뺐더니 그 통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 아이러니죠. 철심 빼는 일이 자주 있나 봐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진단으로는 페일드 백 서저리 신드롬. 저는 수술을 실패를 했을 때 재수술을 해서 고칠 수 있느냐. 이게 대해서 많은 의사들이 다 회의를 표시했어요. 하문 수술회가 망가진 것을 또 건드리가 더 망가지지 좋아질 리가 있느냐. 이래서 재수술을 하지 마라 하는 의사들을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재수술하면 더 나빠지니까 그냥 살아라, 약 먹고 진통제 먹고. 아닙니다, 여러분. 재수술하면 나아요. 재수술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요. 넣어난 나사못을 빼면 돼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과감하게 빼고 위아래 거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니까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원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원인 치료가 되는 거죠. 지나온 그 기술의 개발과 환자한테 적용한 그 지나온 역사나 이런 업적들 이런 걸 보니까 이상우만의 철학이 있는 것 같아요. 척추에 대한 철학. 그렇죠. 우리들 병원 철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첫째 철학이 자신의 몸에, 자신의 어머니의 몸에 할 수 있는 수술을 해라. 그렇게 생각해. 그게 이제 첫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환자에 대한 사랑이죠. 두 번째, 3D입니다. 좋은 수술은 다 어려워요. 네. 아주 좁은 구멍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디피컬트한 수술을 해야 된다. 확 째가지고 쉬운 수술을 하면 좋지. 의사가 편하죠. 그러나 환자한테 안 좋잖아요. 단, 디시플린, 훈육이죠. 훈육. 네, 훈련. 네. 전문의를 뽑아가지고 선출한 다음에 네. 그 전문의를 2년간 훈련을 시킨 다음에 부과장으로서 또 1년을 훈련을 시켜요. 적어도 전문의가 된 후에 3년을 훈련을 시켜야 수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세 번째, 그래야 남다른 의사가 된다. 네. Different. 당신은 의사로 태어나서 훌륭하고 남다른 의사가 돼야지 보통 평범한 의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들 병원 철학은 디피컬트한 수술을 집중화된 디시플린으로 훈련을 해서 디퍼런트, 남다른 보람과 가치를 추구하는 의사가 되라. 그게 이제 우리들 병원 철학이죠. 마지막으로 이제 100세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근간은 척추라고 봐요. 네. 맞습니다.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될 척추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바른 척추를 건강을 가지고 있으면 네네.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100세라도 척추가 꼿꼿하고 네. 막 만보를 걸을 수 있고 그렇죠. 네.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척추가 건강해야 무병장수 100세를 우리가 건강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조기에 척추 건강 진단을 해야 돼요. 인대만 해도 조기에 발견이 되면 우선 본인이 생활 태도가 올바른 자세로 생활을 하게 되고 완전히 바뀌게 돼요. 그리고 척추를 건강하게 하는 운동이 많이 있잖아요. 약물요법도 있고. 그래서 수술까지 안 가고도 삶의 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5세에만 발견돼도 우리가 비수술요법으로 고칠 수가 있고, 고칠 수가 있고 그 고치면 65세, 75세, 85세, 95세를 잘 지낼 수 있잖아요. 야, 이건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55세는 한번 자기의 척추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또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85세라도 척추에 병이 없으면 허리가 안 아파요. 85세 노인들 허리 꼿꼿한 분들한테 물어봐요. 허리 아프십니까? 안 아파요. 허리가 아프면 나이가 아니고 병입니다. 노화로 허리가 아플 수가 없어요. 병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지.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상호 회장님의 추와 산 40년 정말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아유, 여러 가지 유익한 얘기 너무 감사합니다. 김철중 의학 기자를 통해서 40년 동안 고통받은 환자를 고쳐온 노하우가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